안녕하십니까. AI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All About AI입니다. All About AI는 육하원칙을 통해서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샅샅이 꼼꼼히 공부해보고자 기획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웬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미석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 AI 센터장님을 모시고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이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저도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특이점이 결국에 올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특이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특이점이라고 봐야 하며 그 다음에 이 특이점이 오는 시기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특이점은요. 네. 영어로는 싱귤래러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이점의 의미는 뭐냐면 기계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는 그런 시점. 그 때가 이제 특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특이점이 그러면 언제 올 거냐에 대한 예측들을 사실은 예측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발명가이면서 또 기술의 어떤 예측을 잘 하는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자가 있는데요. 그 연구자가 수년 전에 Singularity is near라고 해서 한국어로는요. 네.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예, 책이 있습니다. 네. 2045년. 2045년이요? 예, 그러니까 2050년 정도면 온다. 또 느끼는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지만 2050년이라고 해봐야 한 20여 년 그렇게 많이 남지 않거든요. 금방 올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 너무 과한 예측이다.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이 커즈와일이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 발전한 기술을 또 디딤돌로 해서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빠르게 발전을 해서 선형적으로 하다가 지수적으로 폭발하는 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특이점이 올 거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요. 저는 이 말이 틀리다 맞다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레이 커즈와일이 이제 예측의 기술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요. 다른 사람들이 예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정확도로 다 이렇게 맞췄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레이 커즈와일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마인드 업로딩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마인드 업로딩이요? 신체는 죽을지라도 자기의 마인드를요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계속 살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이 이제 자기가 발명도 하고 해서 번 돈 가지고요. 1년에 뭐 수십억 원어치의 약을 먹고 있대요. 왜냐면 2045년 그 전까지 살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자기의 마인드를 업로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정도 되면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공학 이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젊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하드웨어를 만들고 거기에 피부를 입히고 자기의 이 마인드를 다시 다운로딩을 하면 이전의 신체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영생의 개념이랑 사실 가까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류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 단체들이 실제 있어요. 트랜스 휴머니즘 또는 이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인간 증강이에요. 인간 증강을 AI 기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나약한 이러한 신체들, 노화되는 신체들을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영혼 불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공동 그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쓴 글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파라데이스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엔지니어링 하면 돼. 그런 운동들, 그걸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시점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야 진짜 특이점이 진짜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귤래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AI에 대한 미래를 얘기를 시작했는데 실제 네.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막 피부로 느끼고도 있기 때문에 AI가 현재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는 네. 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는요, 의료 분야일 것 같습니다. 의료 영상을 판독해서요,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예, 이러한 분야예요. 상당히 잘 사용되고 있고요. 정확도가 진단하는 사람이 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사람은 좀 실수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I는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거는 사람과 AI가 잘 협력하면 훨씬 더 정확한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영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이요. 네. 증상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른 질병 예측이요.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을 보고 아 이거겠다. 네. 그래서 명의는 많은 임상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명의래요. 그런 분들에게 또 환자 케이스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서 더 잘하게 되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요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를 AI가 단시간 내에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증상에 따른 질병 예측을 아주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가능하고요. 또 요즘 아주 많이 각광받고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정밀 의료입니다. 정밀 의료. 네. 네. Precision Medicine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거는 맞춤형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요. 감기 들으면요. 네. 여태까지는 감기 들면 똑같은 약을 처방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생체적인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알약을 하나 먹어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반알만 먹어도 되고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일괄적인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AI 모델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약에 이만큼을 처방하고 며칠 먹을 거를 처방하는 거. 그게 이제 초개인화된 의료입니다. 그 진단도 하고 처방하는. 그러게 되면 이제 맞춤형 이제 의료 시대가 진짜 이제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항상 저는 얘기를 하면 이 AI가 쓰이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좀 빨리 됐으면 싶겠다라고 원하는 게 당연히 의료가 이제 첫 번째일 거고 네. 두 번째가 자율주행 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안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요. 네. 정상적인 어떤 도로 상황에서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안전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999번 잘했다 하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그쵸. 이게 네. 큰 문제로 이어져서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난제들, 그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체감하는 자율주행이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번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할 때 out of distribution 그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학습을 할 때요. 도로의 상황들, 그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학습을 했는데 예를 들면 덤프트럭이 엎어져서 이렇게 딱 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상황이 덤프트럭이 누워 이렇게 전복되어 있다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곧 해결될 거거든요. 지금의 어떤 기술 속도로 보면요. 네.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정확도가 곧 바로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런 어떤 염려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지금도 졸음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자율 주행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 그런 경우에 얘가 안전하게 지금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가능하죠. 금융 분야에서는 도대체 AI 이 신기술이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고객 상담 분야입니다. 예. 금융에 있어서 이게 상담하는 것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게 끊김없는 이제 상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 휴가도 있고 쉬기도 하고 새벽에는 못 하는데 그거를 끊김없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고객 상담. 그것도 이제 뭐 ARS 버튼 누르는 거 되게 귀찮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말로 하는 것도 좀 귀찮아요. 왜냐면 단계별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거를 한 번에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을 네.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챗GPT 기술과 음성 기술이 잘 현재 기술들이요. 이제 고객 상담, AICC 이쪽에 접목돼서 하면요. 사람이 하는 건지 로봇이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고 누가 어느 금융회사에서 이걸 전격적으로 먼저 할 건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의사결정자들은 조금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리스크라는 예, 왜냐하면 얘가 뭐 네. 헐루시네이션이 있다고 하고 환각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약간의 이렇게 잘못된 게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 100% 아니면 못 쓴다 뭐 이런 주저주저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또 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해서 이런 고객 상담 진짜 사람이 하는지 기계가 하는지 모를 정도 이거 하면 저는 진짜 화제가 될 것 같고요. 고객 신원 인식이요. 네. 고객 신원 인식. 네. 네, 그 부분도 있네요. 네. 그것도 멀티모달로 하는 거죠.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로 하면 녹음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말도 하고. 그다음에 3D로 영상 받아가지고요. 고객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음성 정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맞는 사람인지. 그걸 완전 자동화하는. 그러면 네. 저희가 일종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금융 사기라든지 네. 그런 사건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그렇죠. 있는 상황도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로봇 어드바이저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장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AI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 트레이딩도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네.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AI 트레이더와 사람과 또 이제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진단하고 이슈를 분석하고 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요. 단 몇 초 만에 보기에 편한 방법으로 얘가 보고서 형태든 요약해서 만들어주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거를 빨리빨리 해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AGI라고 이야기 나오는 네. 게 궁극적으로는 실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GI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뭐가 AGI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냐. 예, 네, 그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정의하기 나름일 거거든요. 추론을 하는데 네. 얘가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추론을 하던 모르고 하던 추론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지능적인 뭐 이게 AGI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AGI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닌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학습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능적인 걸 만들었을 때 그게 AGI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꽤 먼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GI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평가입니다. 네. AGI 테스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그렇죠? 얘가 네. 우리가 정의한 AGI에 대한 지능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수준, 방법, 이거에 따라서 2050년 전에도 올 수 있고요. 또는 2100년 이후에도 못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효율적으로 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 것들은 지금 많이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한 큰 변혁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하거든요. 방금 뭐 AGI 얘기를 했지만 AGI가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엄청나게 파괴적인 기술이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뭐 네. 파괴적이란 말에는 긍정과 부정이 다 섞여 있는 네. 이야기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조금 더 유용한 효과적인 저희한테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한마디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responsible AI, 네. 책임감 있는 AI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치관과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결론적으로도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요. 네. 인류 역사상 겪는 문제들, 예를 들면 죽음, 네. 죽음에 대한 거, 또는 질병에 대한 거요. 그 다음에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막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어떤 이 전통적인 우리의 해결의 이 문제들을 AI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예. 뭐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을 볼 때요, 이렇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맞춤형 진단을 한다든가 네. 그게 과거는 불가능했고 일관성 있게 진단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그런 걸 해주는 그럼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요, 또 반대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가능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불가능하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인간의 어떤 교류나 뭐나 뭐 네. 이런 것들은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네. 발전하다 보면 불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우리가 균형감 있게 봐야지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AI 기술이 지금의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인류의 어떤 역사상이요. 그 당시에 가장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 발전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을 바라볼 때 얘는 과거에 어떤 기술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가. 그걸 왜 보냐면요. 그 기술의 그 시점을 보면 뭔가 착오를 우리가 만들었던 거,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이 과도하게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자동차요. 네.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요. 너무 편한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 났죠. 사람이 죽고. 오염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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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환경 오염도 되고 교통 체증이 생기고 네. 그런 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도요. 과도하게 적용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논의도 해야지 되고 미리 준비해서 대비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비관도 너무 낙관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이거에 대한 네.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네. 나눠서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래도 모두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끌고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뭐 결론을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지금까지 All About A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